이 감의 식당에 왔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감이 일식집인데 내가 갈게. 내가 이거 생화사비를 내가 일식집에 많이 갔지만 이렇게 직접 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생화사비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일식 그 참치집 갈 때마다 이렇게 해갖고 다녔어. 지금도 좋아해 참치는? 둘이서 맨날 자 맛을 한번 보시죠. 넣고 섞지 말고 이제 생와사비를 예식 감회에 왔더니 광주 직접 갈아주니까 또 다른 맛 진짜 신선한 맛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생 준비하시고 근데 생선회가 살살 녹습니다. 갑오징어입니다. 이건 갑오징어예요. 알죠? 예예예. 이것도 피예요. 네. 이거 돈이 한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맞아요, 돔이. 돔하고 참치하고. 돔하고 돔 유비끼하고. 네, 됐습니다. 네, 사는 건 봉투는 얼마나 편하게. 물의 맛이 어떠십니까? 아따 좋았어요. 우리 강조도 이런 좋은 데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구만. 앞으로도 애용을 많이 해야 되겠구만. 뭐가 좋다? 물의 맛이 끝내준다니까? 약재가 살아 움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조금 나눌게요. 됐습니다. 여기서 몇 개요?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서비스를 옆에 잘해주시는 서비스맨이 여기에는 계시구만요. 초밥을 가졌는데 그릇 자체가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 초밥을 또 먹어봅니다. 광주의 명인 안유성 팀장님이죠. 명인이 식당에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병어무침인데 너무 여술적이고 맛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산호구입니다. 장고 구독형. 음식 색상이 골고루 배합이 되어가지고 전복을 엎었나? 또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사 스테이크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채랑 같이 이렇게 소스랑 같이 곁들이시면 되거든요. 여기 오게 있는 것은 미역을 살짝 튀긴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로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항정살 스테이크. 네. 항정살. 한 잔 하나. 야 오늘 별미 요리를 다 먹어보네. 자기는 그 안 먹어. 이것이 어떻게 만든지 아시겠어요? 괜히 아껴갖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기회가 너무 좋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 하루를 먹어요 그죠? 진짜 맛있고 전복이 부들부들하게 익혔네. 맛있네. 아주 조화롭게 만들었네. 네,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게찜이에요. 하나씩 드셔보십시오. 아, 골고루 다양하다 나오는데. 아니, 광주에 완전히 일미집이네요. 게찜 맛을 보겠습니다. 보기부터가 벌써 색소스의 터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주 예술입니다. 먹어봐. 야. 생계를 바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살이
완전히 뭐 그냥 아이스크림 넣고 녹아버린. 알수 있어. 황서거. 이게 황, 저희 전라도 말로 황시리. 황서거. 아, 황서거. 네. 황서거. 조금 조이렇게 조기 새끼. 조기 새끼. 그렇게 조기 새끼를 먹어가지고. 네. 내 일식당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맛있게 풍성한 음식점은 처음 봤네. 그리고 이렇게 상세히 설명은 저기 선생님이 또 처음 봤어. 참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국물이 아주 시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떠드려 볼게요. 드셔보세요. 직접 떠드리고. 네. 이게 조기가 보이네, 그지? 네, 여기 있습니다. 조기 새끼거든요. 좀 조기하고 좀 드시죠? 예,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냉동을 안 쓰고 다 생물로 해서 모든 음식이 바로바로 그때 바로바로 바로 해서 드리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다 생물이네요. 네, 생물이네. 네, 다 생물입니다. 냉동 절대 안 씁니다. 홍사마르라 그래요. 장흥에서 유명하거든요. 네, 맞아. 버섯, 소고기, 네. 감자 해가지고 세 개 합치셔서 장흥에서 우리 먹죠. 예, 예. 근데 일본 말은 이시야끼. 그래서 고기는 너무 익히면 안 되고요. 살짝 익혀서 좀 어느 적당히 드시면 최고 맛있거든요. 이야. 네. 아, 일본에서 보니 때 먹는 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밑에는 연료거든요. 연료로 해서 이렇게 어떤 것도 익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또 맛있을 때 드려보겠습니다. 최고급 요리를 다 주시네요. 언니가 말씀도 잘하시고. 네, 너무 친절하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합치시면 삼합이라고 해요. 네. 양념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한 접시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딱 드시면 최고 맛있대요. 좀 더 놔두면 네. 너무 마르고 우리가 소고기도 살짝 있을 때가 최고 맛있잖아요. 예, 이럴 때가 예. 최고로 맛있는데.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 예, 예. 밑에 버터를 발라서 해오니까 버터랑 같이 있어서 예, 맛있게 드세요. 장흥 삼합을 지금 먹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손질은 안 할게요. 이것은 아까쯤에 드시는 돔머리 10kg짜리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돔머리입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생물의 갑오징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살짝 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손질해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무심하네.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이 시집으로 호텔도 많이 가봤지만 최고 무이네. 엄청 이렇게 나오던데요? 나는 그 아까 개 무침 있잖아. 이 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직접 손질까지 이렇게 직접 해드리고. 10kg 짜리여서 머리가 먹을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눈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10kg 짜리라서. 네. 성격 좋아지. 눈도 좋아? 그럼. 있습니다. 눈도 좋아하신 분 엄청 좋아해요. 그러네.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생물의 갑오징어니까 좀 드시라고 잘못 자르면 물이 피 나와서 잘 잘라야 돼. 몸에 나도. 이렇게 해서 초장에다 찍어 드시면 또 맛있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빨리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고 사르르 녹네. 살살 녹네. 쫀득쫀득하고. 아, 이제 표도 입구에 잘하네.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냐고, 이거. 백조기거든요. 백조기, 하얀 조기인데, 예, 하얀 조기인데, 이제 소스랑 뿌려서. 그건데 아주 맛있거든요. 손질해드릴게요. 이거는 튀김이고. 네. 백조기라고 해요. 백조기 하얀 조개예요. 나는 이제 뭐 먹고 이제 이거 먹고 있는데. 자, 이제 천천히 드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손질해볼게요. 백조기. 네. 손질해도 또 비법이 있지. 순서가 있고. 여기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백조기를 네. 튀겨서 네, 소스에다가 이게 있거든요. 그 대신 그냥 고기만 드신 것보다 이런 야채랑 같이 곁들이시면 아주 맛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런 야채가 좀 싱싱하거든요. 보날보라해서 바로 했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드셔보시죠. 요리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봐보시죠.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추가서 간장 백쪽이? 튀김이 싹 싸각하면서 고소하니 조기살의 그 부드러움이 안에서 싹 녹아버리고 우리의 대가족제 다양한 요리 기법과 스킬들이 접시 안에 그냥 우주를 이렇게 담아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고단백을 많이 합쳐서 먹었습니다. 튀김이 역시 고소하면서 맛있는 반죽의 일품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라인데 직접 말린 거예요. 이게 그늘에서 예예 예, 그렇죠. 이게 해서 참기름을 발라서 네, 또 그늘에서 뭐 이렇게 그늘에서 또 말려서 또 어느 정도 마르면 또 참기름을 산 다음에 그거 이거 드셔보시죠. 인원에서나 보던 그 유명한 먹어보네. 영광입니다. 물을 이게 원래 그런 유리 겨우 잡아가지고. 그 얼렸다 그랬죠? 얼렸다 저기다 했다 했고 기름 발라서 계속 또 여러 번 거친 거네. 이게 아주 정성이 엄청 들어가 진짜 쫀득쫀득하다. 참기름 넣은 거 참기름. 맨날 그저 TV나 그냥 책에서 보던 게 직접 먹어보네. 귀한 걸 먹어보네.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건데 20만 원이야 20만 원.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뭐랄까 밥맛이 없을 때 굴비에다가 이렇게 조기에다 드시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네. 지금 녹차물에 이 집은 밥을 말았는데 네, 녹차 색깔이 녹차. 아주 예쁘네. 옛날에 그리고 제가 또 손질해 드릴게요. 아버지 밥상이 가끔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보리 안감보리 있지. 안감보리도 옛날에 그렇죠. 거기다 담아갖고 숙성을 말려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겨울철에 계속 먹었어. 맞아요. 낙담보리가 보리 켜. 보리 껍질까지 있는 보리. 보리. 그냥 바로 타작만 한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네. 거기다도 알도 넣어놓고 뭣도 넣어놓고 계란 냉장고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효는 그 저기였지. 맞아요. 추억이 있네. 보리 불비하면 그런 생각이 나겠다고.